김종이 영상툰.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김떡국입니다. 저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아빠는 잠시 해외로 출장을 가셔서 엄마와 둘이 지내고 있어요. 떡국아, 이거 봐. 너 또래 같아 보이는데 유튜브에 먹방 영상 올리니까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런 거 올리면 돈 많이 버는 것 같더라. 이 학생은 너랑 나이도 비슷한데 돈 얼마나 벌고 있을까? 아휴, 우리 딸은 맨날 용돈 달라고만 하지 돈 벌어오지도 못하는데. 엄마, 왜 다른 사람이랑 나랑 비교해? 비교질이 제일 기분 나빠. 비교하지 마. 아, 그래. 엄마가 비교해서 미안. 근데 너도 이런 먹방 영상 찍어서 올려보면 어떨까? 그럼 유튜브로 돈도 벌고 좋잖아. 카메라로 찍고 음식도 세팅하고 이런 거 할 줄 몰라서 잘 모르겠어. 하고 싶던 생각도 해본 적 없고. 걱정하지 마. 그건 다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엄마 믿고 따라만 와. 떡국아, 나와보렴. 짜잔, 첫 먹방이니까 엄마가 너 좋아하는 디저트로 세팅해놨어. 아이스크림이랑 초콜릿. 우와, 초콜릿이랑 아이스크림이다. 그럼 여기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응, 엄마가 촬영할 테니까 넌 먹기만 해. 냠냠, 맛있다 엄마. 배불러, 아이스크림도 너무 차가워서 이 시려. 이제 그만 먹을래. 뭐? 이 정도 세팅한 건 다 먹어야지. 남기면 아깝잖아. 알았어. 냠냠. 아, 배부르다. 다 먹었어. 아, 배가 갑자기 너무 아파. 차가운 거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났나 봐. 어, 그래? 어, 화장실 가봐. 엄마는 촬영한 거 잘 찍혔나 확인해볼게. 엄마, 학교 다녀왔어. 나 왔어. 뭐해? 이게 뭐야? 짠! 대왕 문어야. 어때? 엄청 맛있겠지? 아이스크림 초콜릿 먹방보다 이렇게 크고 거대한 음식을 먹어야 인기가 많더라고. 엄마가 직접 시장 가서 준비해온 거야. 엄마, 문어가 너무 심하게 크잖아. 나는 해산물도 별로 안 좋아해. 특히 문어, 산낙지, 오징어 이런 거 먹으면 뭔가 식감이 별로야. 먹으면 알레르기도 난다고. 떡국아, 엄마가 이거 사느라 엄청 돈 많이 썼어. 이거 너 꼭 먹어야 해. 조금이라도 먹어봐. 자, 어서 앉아. 휴, 나 학교에서 밥 먹고 왔단 말이야. 배도 안 고픈데. 냠냠. 엄마, 이거 문어가 너무 커서 질겨. 질겅질겅 식감이 별로야. 좀 맛있게 좀 먹어봐. 떡국아, 웃으면서 스마일. 질기단 소리 좀 그만해. 목소리 잘라야 해서 힘들단 말이야. 맛있단 소리만 해. 맛있네. 냠냠. 질겨. 아, 턱 아파. 치카치카. 이가 너무 아프다. 턱도 아프고 문어가 너무 크고 질기고 맛도 별로였어. 떡국아, 뭐해? 이따가? 일로 와보렴. 엄마 왜 불렀어? 응? 이게 또 뭐야? 외국인들이 짜파게티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짜파게티 엄마가 네 봉지만 끓여놨어. 이거 먹어봐. 엄마, 나 배 안 고파. 배부르다고. 안 먹고 싶어. 지금도 문어 먹고 한 시간밖에 안 지나서 먹고 싶단 생각 없어. 어허, 어서 앉아서 먹어봐. 엄마가 열심히 요리한 거야. 맛있게 좀 먹어봐. 꾸르륵, 냠냠. 맛있네. 배불러. 오, 너무 배불러. 배 터지겠다. 목젖까지 음식이 차있어. 떡국아, 다시 나와보렴. 왜, 엄마? 헐, 이게 뭐야? 왜 다시 라면을 끓인 거야? 너가 아까 너무 맛없어 보이게 짜파게티 먹어서 라면 끓여놨어. 세 봉지만 끓인 거니까 이번엔 맛있게 좀 먹어봐. 너가 너무 맛없게 먹어서 편집하기 어렵단 말이야. 엄마, 나 더 이상 먹을 공간이 없어. 그만 먹을래, 배불러. 엄마가 돈 벌자고 이러는 거니? 다 너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너가 유튜브 먹방으로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학원비도 낼 수 있고 너 미래도 창창해지는 거잖아. 엄마가 너 위해서 그런 거야. 어서 먹어. 알았어. 후루룩 후루룩. 아, 맛있다. 배부르다. 엄마, 먹기 싫어. 진짜 못 먹겠어. 속이 울렁거려. 진짜 배불러서 터질 것 같아. 응? 택배 왔나 보다. 왔어요 왔어요, 택배가 왔어요. 룰루, 택배 뜯어야지. 엄마는 저를 위해 유튜브 먹방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아빠가 주는 생활비로는 엄마 택배 쇼핑하기에 부족하니까 돈을 벌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엄마가 택배 중독이에요. 떡국아, 너 요즘 스트레스 받아? 집에서 폭식해? 살이 너무 갑자기 많이 찐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이제 먹방 안 찍을래. 학교에서도 애들이 살 너무 찐 것 같다고 다들 그래. 먹방하는 것도 재미있지 않아. 힘들어. 엄마가 말했지! 다 너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라고. 다 너를 위한 거잖아. 왜 엄마 마음을 모르니? 엄마가 돈 벌려고 이러는 것처럼 보여? 다 이게 너 학원비도 내고 그런 거야. 내가 떡국이랑 영상통화하는데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잠깐 한국 들어왔더니 여보, 딸한테 먹방 억지로 시킨 거야? 여보, 한국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나는 우리 딸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딸 미래에 먹방 유튜버로 성공시켜주려고 좋은 엄마로서 노력한 거예요. 이게 무슨 좋은 엄마야? 먹는 건 즐거움인데 먹는 걸 싫다는데도 먹게 해? 내가 생활비도 계속 보내줬잖아. 그건 다 택배 홈쇼핑에 빠져서 다 쓴 거야? 앞으로 딸한테 먹방 시키기만 해. 그땐 이혼이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주는 생활비 어디에 쓰는지 다 기록해서 보내도록 해! 제가 해외 출장 간 아빠랑 영상통화를 하다가 표정이 안 좋아서 아빠가 불안해서 한국에 급하게 귀국을 하셨고, 아빠는 엄마를 혼내고 저는 먹방을 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한 것 같아요.